유효 성분을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데요. 제니스테인의 항암과는 논문이 정말 수천 수만 편이에요. 조직 검사했다.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암일 것 같아. 집중. 그치.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이제 취소하기 위해서 천연물을 강조하시던데 네. 이유가 있나요? 일단 T세포를 새롭게 하는 거에는 네. 면역항암제밖에 없었는데 면역항암제를 계속 맞을 경우에 T세포에 오류가 나타나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를 맞을 때는 보충제로 오메가3 같은 거를 같이 써주면 조금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줄어든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. 최신의 논문에 면역항암제 자체가 나온 지가 몇십 년 안 된 네. 약이고 네.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그러나 오메가3도 생선 오메가 이렇게 너무 화학공정을 거친 오메가3 안 되고 달걀에도 오메가3가 많다고 그랬죠. 네. 네. 일반 달걀. 일반 달걀. 네, 좋은 달걀 네. 먹고 씨앗류에도 오메가3가 많아요. 그렇지만 이 씨앗을 볶는다든지 네. 너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견과류들 네. 주의하셔야 돼요. 그러면 곰팡이들이 자랄 수 있기 네. 때문에 네. 저는 견과류는 따로 먹지 않고 있어요. 씨앗은 어떤 걸 드시나요? 뭐 해바라기 씨 이런 거 드시나요? 씨앗을 먹진 않고 씨앗으로 8가지 씨앗을 네. 실온에서 압착한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네. 기름만 뽑아낸 아. 그걸로 오메가 3를 보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씨앗을 먹는 이유는 오메가 3 때문에 먹는 건데, 그쵸. 네. 그 오메가 3를 이제 압착해서 네. 열을 가하지 않은 네. 그 기름을 드신다는 거죠. 그쵸. 기름은 공기 네. 중에 열을 가하거나 공기 노출되면 뭐한 산패, 산화 산패된다. 네. 기억하세요. 그 저는 작가님 책에서 이제 콩이 이렇게 암에 좋은 줄 몰랐어요. 네,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콩에 유효 성분을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데요. 제니스테인의 항암과는 논문이 정말 수천 수만 편이에요. 그래서 이 제니스테인을 먹기 위해서 두유를 드셔라. 네. 근데 또 이게 약간 콩이 열성 음식이기 때문에 네. 또 너무 이걸 먹고 이제 갱년기 증세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 조금 더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? 그럼 좀 줄이시면 되죠. 뭐든지 네. 너무 과하지 않게, 식품은 과하지 않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 이제 최신 논문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. 네네네. 그 최신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은 이 천연물과 암의 관계는 어떤가요? 지금 맡고 있는 항암제도 뭐 주목나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파클리타 뭐 이런 거에 이제 뽑아내서 그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지금 항암제도 만든 약들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천연물로서 항암력이 증명된 논문으로 증명된 게 한 3천 종류? 3천 개나 있어요. 네, 3천 개나 있어요. 네. 근데 이런 천연물의 좋은 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생강 많이 먹으면 뭐 속 쓰리고 뭐 다른 부작용이 있지만 세포를 막 죽이거나 네. 막 혈구를 막 떨어뜨 이러진 않잖아요. 품으로서 천연물인데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 유효 성분을 뽑아냈을 때 암을 죽이는 성분들이 네. 지금 한 3천 개 정도 실험실에서 발견을 했고 논문 배경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썼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거 부작용이 없이 그다음에 그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을 지금은 다 막을 수 있는 항암제가 없는데 네. 천연물로는 있다는 거 그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알로에라든지 네, 양파 네. 포도씨, 네. 네. 오미자, 네. 귤 껍질, 강황, 버섯, 마늘, 생강 이런 것들이 3천 가지나 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뭐 나물류도 엄청난 약재가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. 약으로서 네. 쓰려면 막 1kg씩 먹어야 된다. 못 먹잖아요. 그거 네. 하나만 어떻게 먹겠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천연물 연구가 가장 최신 각광받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공부 중입니다. 이 천연물 조합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 중이죠. 그럼 그 방금 이제 천연물이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이 천연물하고 이제 생약들이 네. 이제 우리가 이제 암 치료제를 맞잖아요. 또 네. 이런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? 최소화시켜주죠.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80세인데 네네. 시스플라틴, 파클리탁셀, 키트루다 이제 암 환자이신 분들 내가 맞는 건데 뭐 유방암자 나도 맞았던 건데 3개월씩 근데 이걸 세 가지나 맞았단 말이죠. 네. 저는 한 가지 시스플라틴 3개월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3개월 이렇게 나눠서 6개월을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아버지 딱 조합이 세 가지인데 이걸 한 주에 한 번씩 80세가 맞는다고 하니까 네. 처음에 너무 걱정했어요. 처음 막 구내염 너무 심했고 시스플라틴 막 이런 거 맞을 때 아드리아 마이신 맞을 때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맞을 때 관절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 아려요. 네. 손목이 막 아리고 무릎이 아려서
걸을 수가 없어요. 계단을 못 내려가거든요. 근데 그걸 80세 아버지, 원래 관절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, 80세면. 아빠 어떻게 좀 걷는데 괜찮아요? 아니 괜찮은데 시사는 어, 괜찮아 조금 이제 설사기가 좀 처음에는 있죠. 위가 좀 더부룩하고 네. 조금의 울렁거림은 다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속하지도 않아요. 식사량을 조금 주는 거 외에는 괜찮으신 거예요. 너무나 너끈히 항암을 하는 거죠. 다섯 번은 아무 부작용 없이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. 정상 생활을 하셨거든요. 그게 바로 천연물 보충제의 위력이죠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저도 아, 그 작가님은 작가님도 암을 극복하셨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네. 암 극복하셨잖아요. 네. 결국 암 치료의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암 치료 관건 시기가 또 관건이에요. 지금 굉장히 상담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네. 4기인데 전신 전인데 1년 이상이 지나신 분들은 조금 저도 좀 어렵죠. 네,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네. 조직 검사했다.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암일 것 같다. 그때부터 집중 관리를 해야죠. 이때가 이제 전이가 막 일어나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뭐 수술 잡고 한 달, 두 달 여유가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이게 너무 황금과 같은 시기죠. 네. 이때 가만히 있을 때 얘도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, 암이. 그렇게 이제 검사하고 막 대학병원에서 대기 타는 시간들이 좀 길거든요. 네, 네. 그런 시간들에 정말 바로 식이요법부터 보충기요법을 하셔야죠. 그럼 벌써 이걸 함으로써 암이 억제될 수가 있거든요. 너무 수술 항암 방사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병행을 하시라. 이것이 바로 통합요법, 컴비네이션 테라피. 뭐 미국, 독일, 중국, 일본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최신의 요법입니다. 그 이제 운동법도 많이 물어보세요. 그 네. 암 환자분들은 어떤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암 환자들은 그냥 저는 걷기, 산책, 산책. 지금 뭐 어떤 뭐 어려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체력이 없기 때문에 산책으로 해서 서서히 만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30분 걷기도 힘들었어요. 그 파클레탁스에 맞을 때는 정말 딱 할머니 몸이에요. 걸을 네. 수가 없어요. 부축을 해줘야 돼. 남편이 딱 부축을 하고 붙잡고 한쪽 발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할머니가 되더라고요. 저희 아빠는 안 그러셨어요. 진짜요? 네, 그거 없이 그냥 저보다 더 항암을 잘하셔서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. 80세 항암을. 근데 또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 드리자면 저를 찾아오셨어요, 따님이. 네네. 근데 아버님은 저랑 저희 아버지랑 같은 폐암이셨는데 4기셨는데 네. 항암제 한번 맞고 폐렴이 생기신 거예요. 그 폐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중환자실. 탄소 마스크를 끼시니까 제가 도울 수가 없는 거죠. 일반 병실을 오시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도와드리겠지만 지금은 식사를 못 하시니까 네, 네. 너무 정말 저희는 항암제만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 폐렴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항암제 부작용 폐렴인 거죠. 그래서 뭐 치료를 뭐 해보지를 못하시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고 막 오셨는데 네. 또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일반 병실로라도 오셔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콧줄을 끼고 계시니까 그런 분도 계셨고 일단 7, 80대 환자들은 항암제를 한두 번 맞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. 네, 진짜 젊은 분들은 그래도 몇 차를 맞는데 네. 노인분들은 항암제가 조금 우려가 많이 되죠. 네, 견디실 수가 없어요. 일단은 암 환자들의 운동은 걷기로도 충분하다. 충분하죠. 네.